약간 저랑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어. 그 나 혼자 산다 보면서 형 거를 봤었는데 어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막 취미도 많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말 없고 무게감 있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호기심이 많더라고 되게 생각보다. 연석 씨 요즘 맥주 만들기 아, 맥주를 만들어? 맥주? 손호준이란 친구랑 아, 저랑 네. 커피를 만들어주고 이제 모금을 하는 행사를 매달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커피를 배웠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그러면 나는 나중에 뭐 그런 걸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맥주 공방 같은 데 가가지고 오, 직접 페일에일 맥주를 만들어서 그거랑 스타우트랑 만들어서 먹었었죠. 그러니까 뭐 시켜가지고 그 맥주를 그냥 사 마시면 되는데 만들어 마시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만들어서 뭐든 연날리기를 하면 만들기 키트를 사서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뒤에 가서 이제 대나무를 잘라서 잘라서 그때부터 네. 구동매였네. 대나무 네. 밭에 가서 네 대나무 이제 떨어진 거 잘라가지고 그걸 갈라서 거기다 이제 또 풀 매겨가지고 밑에 야. 밥그릇 엎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방패만 만들고 네. 혼자 뭐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혼자 뭐 만들고 혼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뭐 화장품도 한번 만들어서 썼었고 여자한테 만들어줬던 가장 기똥찬 아. 가장 기발한 기발한 선물 옛날 말이다 기똥찬 실제 나이 몇 살이니? 기똥찬 그때 화장품 배웠을 때 비누를 만들어서 줬었죠 이렇게 뭐 하트 모양 뭐 이렇게 장미 모양 이런 거 그분도 만들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좋아했었죠. 야 나중에 그건 딱 한 번 계속 만들어주면은 짜증 낼 걸? 그렇죠 사서, 오히려 사서 와. 오히려 그거 만들 시간에 자기를 한 시간이라도 더 보지 뭐 이런 불평. 우리 오빠 나 오늘 오빠랑 좀 데이트하면 안 돼? 어 나 잠깐만 너 만들어줄 비누 만들. 너 지금 비누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못 만나. 이렇게 그런 거지. 기대해 이 비누 장난하냐 기대해라. 그렇지 그렇지. 장난하거든. 깜짝 놀랄 걸 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취미 생활에 너무 많은 남편을 둔 아내가 안녕하세요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약간 비슷하시네요. 아니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막상? 근데 그럴 것 같아. 아니 결혼해서 애가 있기 전에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니었지. 아이랑 상관없이 그냥 되게 서운할 걸요. 아니 계속 밖에 나가서 뭐 취미 활동을 하면은 아,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취미에.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럼 두 분 그러면은 연석 씨부터 그러면 요즘 최고의 관심사 예를 들어 나는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최고의 관심사 어. 관심사 여자 아니야? 형은 여자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맘때는 다 무조건 여자 가정이어야죠. 아니 이맘때 나는 예전에 어렸을 때 무조건 그죠. 저도 결혼. 최고의 관심사 결혼. 네. 좀 생각이 있어요. 어때요? 크게 생각을 안 했었다가 이제 형이 결혼을 하게 되고 요즘 스드메라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 아, 네. 아. 제가 또 이제 이쪽으로 하니까 웨딩 화보 이런 거 찍는 것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아는 분이 네, 스튜디오 이렇게도 사진 작가님 소개해드리고 뭐 메이크업도 소개해주고 뭐 괜히 그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닌데 결혼에 대해서 괜히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형이 하니까 근처에 이렇게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라고 너도. 너는 언제 할 거니? 아 맞아.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형 갔으니까 너도 해야 되지 않니? 우리 또래면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혹시 결혼 생각은? 조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카 바보예요. 조카를 보니까 맞아 조카 보면은 결혼 엄청 하고 싶어. 조카가 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맞아 맞아. 나 아들인 줄 알았어. 저희 아버지를 더 닮은 딸인데 저랑 저희 아버지 아우 예쁘겠다. 예쁘겠다. 이목구비가 예쁘게 닮은 거지. 형 지금 형 그렇게 크게 웃으면서 하면 아니 예쁘겠다고 왜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아니 그래서 조종석 같아. 저는 처음에 보고 아빠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그렇다니까. 근데 저를 닮은 얼굴도 있고 그럼 원래 그래서 아 이대로 뭐 닮는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일대 바라 걸러서 아니, 그 삼촌들 닮고 그렇지 뭐 그 근데 조카를 보면은 아 진짜 내 자식이 숨씨 얼마나 예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맞아 맞아 나도. 요즘 그러니까. 영상 통화도 잘 되니까 맞아. 저희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애기 키우고 있는 배우랑 맞아, 맞아. 이제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항상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와. 신기하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애기도 자연스럽게 키우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드는 것 같아요. 형님은 결혼 막 요즘은 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한 2-3년 전까지 되게 하고 싶었다가 마흔을 안 넘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저도 그 생각은 근데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 없었어요? 만나는 그때도 뭐 있어서 노력도 해봤죠. 근데 이제 좀 하려다가 뭐가 이래저래 안 돼가지고 엎어지니까 아 나랑 안 되는 건가 보다 나는 어머 근데 내가 이렇게 눈치 보니까 셋 중에 한 명 정도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기할 타이밍을 살짝 놓쳐가지고 그래 그럼 굳이 얘기하지 말자. 네. 그래, 그럼 뭐야 이게? 그럼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왜냐면 결혼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투머치 토커가 너무 조용해져. 아니야. 어 이제 조용하지. 굳이 얘기하지 말자. 말자. 굳이 얘기하지 말자 했는데 혼자서 네. 아니. 아.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야 요거 약간 좋은 것도 있는데 약간 좀 뼈도 있네요. 오만석이 떨어뜨린 배우는 다 잘 된다. 와. 뭐야? 근데 이거는 오만석이 본인이 얘기했거나 아니면 규영이가 얘기했거나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설마 오만석님이 하셨겠어요? 아니면 규영 씨가 한번 떨어졌었거나 만석이. 아, 그렇겠지. 근데 왜 규영 씨라고 생각해요? 아니 남은 사람이 없어. 아 그런가? 아 맞네. 아 맞네. 와 여봐 끝까지 자기 아닌 척하고 있잖아. 어. 동환이 형이랑 연석 씨는 다 아 얘 이러는데 바로 아 맞네. 맞네. 못 나왔네. 못 나왔어 아직. 아니야 한 번은 저희 회식 때 술자리에서 저 앞에 있는데 부끄럽지만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 좋다가 근데 그때 저 그럼 왜 떨어뜨리셨냐 이렇게 좋다고 칭찬해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예전에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뮤지컬 연출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 그 오디션 봤었다고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아 그때 이제 오디션을 뭐 몇 명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아니 그래서 일단 거기서 10명인가를 또 다시 한번 또 추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다시 보고 했는데 그 10명 안에 들었지?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안 들었구나. 어떻게? 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들었을 거야. 너를 내가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근데 결국 떨어뜨리셨잖아요. 어? 근데 10명 안에 들었으면은 네. 기억을 하지 않아? 근데 그 10명 안에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고 또 안 나는 친구를 또 나뉘어. 기억을 못 해요.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야. 그때 형 옷 잘 입고 오셨네요. 아니 따로 저희가 CG 안 넣어도 되게. 아니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때. 남자 배우를 못 뽑았어요. 아, 왜냐면 제작사에서 또 원하는 남자 배우가 있어가지고 야, 또 제작사 뜨고 넘기네. 그 유명한 사람. 네, 그래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배우는 여배우만 뽑을 수 있었어요. 그때. 결국 남자를 못 뽑았다니까 뭐. 아 근데 나 진짜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얘가 그 얘기하니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처럼 아 잘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 규영 씨도 그렇지만 세 분도 뭐 옛날에 신인 때나 이때 오디션을 봤다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거 TV에서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막 누가 나오지 이러고 막 맞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있겠죠. 형이 뭐 봤을 너무 때 너무 많을 것 같아. 저거 내 건데 뭘 뭐 이런 거. 나는 한일 월드컵 할 때였는데 아 2002년 그때 일본에서 극단에서 이제 뭐 공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야. 어떻게 수소문이 돼서 드라마 큰 역할인데 오디션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일본에서 급히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오디션을 딱 봤는데 감독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구나.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다시 일본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척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2002년도면 내 멋대로 해라. 아 양동근 형. 예, 근데 그 역할이 아니고 이동건 씨 역할. 아니 많죠 뭐 그럼 뭐 그렇지 아니 배우들이야 예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저도 오디션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뭐 응답하라 1994 이전에가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오디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응답하라 시리즈도 거기 가서 오디션 봐서 그렇죠. 오디션을 보러 가서 일단 제 캐릭터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디션을 봐서 됐었고 사실 이번에 미스터 션샤인도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었어요. 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에 넘어갔다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캐릭터 정도다. 뭐 저는 그 해변에서 김민영 씨 업고 갈 때 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부러워서? 야 거부러워서 업고 싶어서 나도 거의 업고 싶은데 야, 개인 토크쇼 진행하듯이 옆에서 근데 명예 MC예요. 나도 그거 보면서
야, 현석이 진짜 고생했구나. 사실 뭐 아무리 여자지만 모래 받치잖아. 아. 모래 받치면은 그냥 뛰기도 힘들어. 사실 힘든데 이걸 업으면서 그거를 막 이쪽으로 찍고 저쪽으로 찍고 혼자서 대사를 계속 하는데 많이 힘들었지 사실. 그냥 모래 사장은 이제 혼자 걸어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감정씬도 있고, 예, 민정 선배가 이제 죽는 씬까지도 하니까 그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보다도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원래 사람 업을 때 이렇게 맞아요. 여기서 힘을 주고 다리를 이렇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러면은 훨씬 덜 힘든데 그렇죠. 이게 늘어지면은 맞아요. 아니 근데 구동매 보면서 사실 그 전에 캐릭터가 아예 생각을 안 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전 작품이 제가 이제 낭만닥터 김사부였거든요. 거기는 이제 의사 역할이었고 사람을 살리다가 너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네.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댄디한 역할들을 이제 하다가 그 이렇게 막 수염 붙이고 사무라이 복장을 한 거는 처음이었죠. 야 이거 수염 엄청 힘들. 이게 본드로 붙이거든요, 완전히. 맞아요. 이거 이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하나 다 붙인 거야? 아니 저 처음에는 이제 본을 떴던 거를 했다가 제가 클로즈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보이죠. 네, 그냥 다 한올한올 다 붙여서. 직접 수염도 어느 정도 기르는 게 유리한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길러버리면 이제 안 붙어. 본드가 안 붙어서 웬만해서 살짝만 이제 길러놓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촬영을 한 10개월 정도 촬영했어요. 그거 한올 한올 붙이려면 이것만 1시간 걸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발 쓰고 옷 입고 하는 데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뭐 의상은 별로 걱정 안 했겠더라. 그냥 맨날 똑같은 옷. 나름 좀 달랐는데? 조금씩 이제 그 옷이 바뀌긴 했었는데 딴 거보다 그 전 작품이 형이라 했던 헤드윅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피부가 하얘었거든요. 그리고 나 그때 헤드윅 할 때 제가 이제 이 작품 이제 그 의상 피팅도 하고 분장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사무라이가 아니라 약간 게이샤 같은 거 뽀해가지고 뽀해가지고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제 감독님들이 안 되겠다 좀 태워라 뭐 메이크업도 좀 어둡게 하고 수염도 붙여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한번 붙이면 끝까지 가야지. 아. 이게 10개월 동안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그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네, 근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붙여보니까 그게 더 이제 남성적이고 그럼요. 훨씬 아니, 그럼 막 극 중에서 이런 거 막 의견도 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작가님이랑 피디님이랑 그러면은 저런 뭐 원빈 형처럼 이 제가 수염을 빙 연주하는 씬을 한번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은 아예 못 내나? 정말 잔머리는 무슨 최고인 것 같아요. 그때 바리깡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때 저기 전동부분 없어서 우리 저 오야붕 그분 나오셨을 때 너무 더워서 오야붕!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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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아요. 빼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이렇게 염이었었는데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러 겹을 입어야 그 옷도 좀 태가 나요. 사니까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웠던 때도 그 겨울 세팅으로 하고 칼도 두 개를 차고 힘들었겠다. 가발도 머리. 통가발이었어요. 이게 진짜 덥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머리도 쬐니까 거기에다가 수염 붙이고 또 피부가 하얘니까 계속 태닝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어를 전혀 못 하신다고. 아, 정말? 일본어를 거의 못 했어요. 그냥 거의 이제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제일교포 때 이제 배우 남자 배우분한테 제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배우분한테 배웠고 네. 와우. 와우.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어가도 될까요? 완전 좋아한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킵고잉. 일본어가 이제 그 여자분들 톤도 다르고 뭐 용어들도 그치. 좀 다르고 그래서 또 이게 또 감정을 실었을 때 또 톤이 다르니까 배우분을 찾다가 다행히 남자 배우분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일본어를 하게 된 아까 주만이 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다 이제 일본어 해야 되는 배우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장에도 일본어를 컨펌해야 되는 그럼 그럼 이제 감독님 일본어를 모르시잖아요. 거기서 다른 분이 듣고 네, 그러니까 그 형이 현장에 와서 일본어 대사 있을 때 항상 와서 같이 밤새면서 억양 체크하고 그러면서 촬영을 했죠. 그 대사 중에서 얘가 항상 그 구동매가 그 나으리 짜를 항상 들으시거든. 끝날 때. 나으리라고만 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고 존칭 쓰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게 이제 존칭인데
존칭 같지 않게 이렇게 말만 존칭이야. 약간 매기는 그런. 그렇죠. 아,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 네, 뭐 맞아, 맞아. 그런 의미로 계속. 저런 거죠. 이제 술 먹으면은 아유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형님. 어우 눈빛 봐. 어우 눈빛 봐. 이제 타고 가셔야죠. 나 이렇게 탁 치면 눈 나올 것 같아. 탁치면서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 아이고 다시 껴야 되니까. 다음. 아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형님. 아니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맨날 말을 하니까 좀 나오겠다. 자 다음입니다. 아, 뭐 누가 봐도 뭐 만석이 형이 했겠죠. 만석이 형. 어 유연석. 유연석은 이중 생활 중이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뭐 만석이 형이 했겠죠. 만석이 형. 어 유연석. 유연석은 이중 생활 중이다. 이건 뭐 두집살. 두집살이? 이런 생활이라고 하지 않나 두집살이. 이중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얘 뭐 종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건데. 다중 생활이네. 소년 같은 면이 있어요. 맞아요. 되게 좀 아 애교도 뭐. 되게 되게 아 형 이런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되게 귀여워. 되게 소년스럽고 되게. 그 동네가 그러면 아 희사시부리. 그래서 그 드라마 역할을 어떻게 저걸 했을까 했는데 너 뭐 운동 같은 거 좀 하고 그랬니?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오더라고. 뭐 사회인 야구도 하고 복싱도 우와. 그리고 보니까 어깨가 미묘하게 뭔가를 하면 이거를 파고들기까지 가는 완전히 예 그렇고 그래. 그런 면에서 내가 깜짝깜짝. 그 내가 옛날에 봤던 연석이가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몸을 좀 만. 왜냐면 옛날에 그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경기 형이랑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그때는 그냥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더라고. 움칠 때도 몸 이만했는데. 그때도 또 야구선수 캐릭터니까 어깨를 좀 많이 키웠었죠.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팔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아니 팔이 유독 긴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에반게리온 알죠? 아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같아. 로봇. 네. 저기 팔이 긴 편이에요. 로봇인데 이렇게. 복싱할 때 좀 유리해요. 그래도 리치가 좀 긴 편이라. 이쪽에서는 막 남자 막 복싱하고 막 이랬다가 저쪽에서는 비누 만들고. 아 맞네. 그렇네. 저기서 막 칼로 베고 있다가 저기서 연 연습을 하고 형 되게 재밌어요 뭐 이런 게. 그 저쪽에 가지고 또 막 사진 찍고 막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막내였어요. 이제 형 위에 형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랑 같이 요리도 같이 어릴 때 하고 뭐 케이크도 만들고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이렇게도 어릴 때 만들고 잘 살았구나. 쿠키 만들고 잘 살았다. 잘 살 때 같이 집에서 엄마랑 뭐 빵 만들고 그 정도면 잘 살고 쿠키를 쉽지 않은 있어야 되거든. 나 혼자 나무처럼 하늘 쏘자고 다녔는데 가운데. 아니 동안이가 볼 때 또 반전 매력 같은 게 뭐가 있어? 다정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말도 안 났잖아요, 형님. 아니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일을 좀 만들어서 하는 편이라고. 네. 근데 뮤지컬 하면 이제 회의하고 뭐 이제 막 진행을 막 쫙쫙 나가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잠깐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죠? 갑자기 심도 있게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타당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막 나가려다가 아 이건 왜 그런 거지? 그럼 항상 거기 깊게 빠져들어서 연기자로서 되게 훌륭한 자세.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수업하고 이제 띵띵띵띵 쉬는 시간에서 잠시만요 선생님.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래 불렀던 그 시벨라한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욕처럼 나한테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시벨라. 시벨라. 그 시벨라라는 친구랑 저랑 이제 오래된 커플처럼 나와요. 오래된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으로. 근데 신분 때문에 결혼은 못하고 또 이렇게 퇴짜를 맞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캐릭터랑은 내가 몇 년을 만났고 얼마만큼 알게 됐었고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게 머리에 좀 서야 이제 동선도 밟고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인물 분석을 내가 머리에 있는 그 연관성에 따라서 이제 만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동선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랑 맞춰볼 시간, 연석 씨 맞춰볼 시간 따로 있잖아요. 제한적인. 네. 내가 맞춰볼 시간에 갑자기 질문하니까 아 나 빨리 맞춰봐야 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막 형식을 맞추니까 나는 이제 마음 난 언제 맞춰? 나도 맞춰야 되는데. 형은 그 태블릿이가 있잖아. 태블릿이랑 같이 맞춰. 그래, 아 연석 씨 때문에 그러니까 동원이 형 태블릿 PC 보고 자꾸 새벽에 한강 가자고 그러고. 아니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만날 때 미스터 선샤인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보고 후배지만 뭐 그랬겠네. 말을 못 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약간 좀
왜 그러세요? 구독매다. 형 빨리 오늘 말 놓으세요. 말 놔 진짜. 아, 편하게. 그리고 형 말 한번 놔주세요. 그래. 연석아 한번 해주세요. 그래 연석아. 그래 연석아. 봤어요. 여기 산타클로스 같아. 야, 규영아 너보다 동생이라며? 예. 몰라 동생입니다. 아니 원래 워낙 카리스마 있는 형이라고 저는 들었어가지고. 제가요? 신하 형들 왜냐면 완전 직속 선배고. 잘못 들으셨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아이돌 출신 뭐 그 누구건 간에 가장 엄마 같고 아줌마 같은 사람이 동환이야 내가 보기에. 다 챙기고. 다 챙겨주고. 아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석이도 이제 뭐 무슨 막 화장품도 막 한 잔씩 가져와서 막 이렇게 뿌리고 형도 이제 항상 이렇게 자기가 자리해가지고 하드 쏘니까 규영 씨가 저번에는 한번 형 우리가 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쏠게 이러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아, 서로 또 이렇게 쏘고 다들 서로 이게 되게 형님이 너무 많이 쏘셔서 아니 내가 스포츠로. 내려고 그러면 동환이가 다 중간에 먼저 내더라고 훈훈하다 그래도 아니 뭐 다 낸 건 아닌데 아니 그리고